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그라데이션 똥손들을 위한 마지막 선택, 에어브러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브러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네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굳이 네일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시다가, 나 그거 본거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에어브러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 브러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에어건으로 공기랑 물감을 이제 섞어가지고 곱게 분사를 해서 색깔을 칠하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기법입니다. 네, 이 기법은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네일 업계에서 유행을 했었던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젤 컬러가 유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말리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네일에 사용을 할 때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으로 샤샤샥 하고 아트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탑코트를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예, 그런 아트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네일이 이렇게 대중적이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행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네일을 배울 때만 해도 저처럼 샵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에어브러쉬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학원에서 네일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연구반이라고 해서 이게 조금 더 위에 단계, 아트 같은 걸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러는 단계에서 에어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아크릴 스캡처가 정말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크릴로 연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아트 샤샤샥 하고, 그리고 탑코트를 딱 바르고 그리고 보내드리는, 예, 그런 서비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한국에서 에어브러쉬가 유행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가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계가 예전에는 좀 좋다 하는 기계가 있으면 다 독일제 아니면 일제 이런 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수입이다 보니까 에어브러쉬 풀세트를 구매를 하면은 꽤큰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중국산이라든가 뭐 대만제라든가, 예, 뭐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국산이니까 구하기가 쉬웠겠죠.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고, 요즘에는 다시 이제 유행이 돌아와서,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돌고 돌아서, 다시 돌고 돌아와서 요즘에는 젤을 이용을 해서 에어브러쉬를 하는, 네, 그런 기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쯤 한국에서 유행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좀 빠르게, 예, 다시 이제 에어브러쉬를 그 유물들을 또 찾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샵은 아크릴하고 젤, 를둘다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에어브러쉬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시도록 지금 카메라 각도를 바꿨고요. 네, 이제 에어브러쉬의 각 부분의 명칭,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어브러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어 컴프레셔 그리고 에어건인데요. 에어 컴프레셔는 우리가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할때 공기가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공기를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아마 화면으로 보신 적은 많으실 텐데, 이게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건보다는 컴프레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샵에서 에어브러쉬를 조금 주력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저는 요 정도 되는 컴프레셔를 사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작게 나온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리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사이즈가 딱 요거 반만 하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개를 더 구매를 해서, 알리에서 추천하는 추천템 영상을 딱 따로 만들긴 할 건데, 크기가 작은 만큼 그 기능이, 스펙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 자동차에서 배기량에 따라서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압력, 예, 그런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큰 기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압력이 0.38 메가파스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요 작은 기계를 보시게 되면은 25 프사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단위가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단위를 똑같이 환산을 해볼게요.
25부 사이로 환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17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얘는 0.38이었는데 얘는 0.17이라는 거는 얘의 반 정도의 압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공기를 사용할 때그 압력이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가 더 세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셀프로 네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다. 그래서 가볍게 에어브러쉬를 즐겨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샵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는 조금 가격을 더 들이더라도 큰 거를 구매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요 작은 거는 테이블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사용을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스위치를 켜게 되면 덜덜덜덜덜덜덜 그러면서 되게 이게 모터가 들어있어갖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떨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사용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기의 압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확장하는 호수인데요. 네, 요거를 이용을 해서 건을 3개까지 동시에 꽂아놓고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조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거랑 요거 딱 보여드리면 뭐야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등장을 하는 게 요거죠. 예, 요런 꼬불꼬불한 호스. 예, 요런 꼬불꼬불한 호스를 여기다 연결을 하고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기계에 이게 붙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얘는 뭐냐면은 수분 필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는 이제 수분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을 잘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뭔가 하면서 약간 침 튀는 것 같이,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고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칙칙칙 하고서는 물감이 튀어버리면은 김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에어 레귤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계기는 그거예요. 제가 스위치를 딱 키게 되면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이 공기의 압력이 아까 0.38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공기가 다 만들어졌다, 공기가 충분하다, 그럼 기계가 저절로 꺼져요.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계기판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뭘 연결을 할 거냐면, 저는 한 번에 샵에서 쓸때 에어건을 3개까지 물려놓고 쓰거든요. 왜냐면은 손님이 오셨을 때 이분은 빨간색 그라데이션을 했어. 근데 그 다음 손님이 하얀색 그라데이션을 하신대.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건을 일일이 다 닦지는 않지만, 일일이 다 닦아놓지는 않지만, 한번 헹구거나 그런 일은 하거든요. 근데 그 헹굴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손님들이 너무 바쁠 때. 그럴 때는 다른 건으로 쓰고, 아니면 손님이 한 손에다가 여러 가지의 에어브러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쓰고, 이건 쓰고, 이건 쓰고, 이건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걸할 건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원 코트를 지나갔다가 투 코트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고 또 물감 바꾸고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건 3개에다가 그냥 물감을 똑같이 넣어놓고서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특히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그런 판타지 아트 같은 걸할때 똑같은 컬러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컴프레셔가 크면 이런 것도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에어 호스를 연결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이 호스의 끝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를 딱 키면은 소리가 날 건데,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하지 않고 저의 이 에어브러쉬 전용 트롤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설치를 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저의 도색 전용 에어브러쉬 전용 트롤리입니다. 보면은 제일 밑에 에어브러쉬 컴프레서가 들어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일본 제품이에요. 17년 전에 일본 사장님이 선물해주신 제품이라서, 110볼트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도란스를 같이 껴놨어요. 그리고 2층에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고, 그리고 휴지.
라든가 아니면은 뭐 글러브 그리고 이제 여분의 뭐 이런 청소 도구라든가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 같은 이런 도구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요 이제 3층이죠. 3층에는 이렇게 거늘 하나 둘 셋, 세 개를 꽂아놓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쭈루루루루룩 이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호스가 세 대가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이어오면은 요 총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님한테 뭐 빨간색 물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노란색 물감으로 바꿀 건데 좀 이따 빨간색 한번더쓸 거야.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둔 채로 노란색 물감을 쓰고 그런 다음에 빨간색 물감을 다시 써야 돼. 그러면 또 이걸 쓰고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소하는 솔 그런 거 있고 여기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너류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기계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그리고 뭔가 복잡한 게 많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작은 사이즈의 컴프레서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에어브러쉬를 거의 웬만한 종류를 다 구입을 한것 같은데 아직 배송이 다 오질 않았어요. 다 오지 않았는데 지금 얘가 처음으로 제일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소개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에어브러쉬 컴프레셔의 딱 절반 정도의 출력이에요. 네, 그런 제품이고 네,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컴프레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딱 꽂으면은 에어브러시 건을 여기다 거치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제 옆에 에어브러시 전용 트롤리에 요런 거를 해놓고 여기다 에어브러시를 걸쳐놨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한 대를 걸쳐놓을 수 있게 아주 미니멈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공기의 압력을 조절을 하는 그런 다이얼인데 아까 컴프레서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얘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 에어건도 같이 들어 있어서 예, 에어건이 여기 있고 그리고 호스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스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수분 필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수분을 잘 빼주지 않으면은 칙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침 튀기는 것 같은 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가 쉬운데, 예, 그거를 걸러주는 수분 필터입니다. 얘는 아까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니미니한 작은 사이즈이죠. 네, 그리고 얘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제 퀵 릴리즈, 뭐, 커플러라고도 하는데, 제가 아까 에어브러쉬를 세 대를 한꺼번에 연결시켜 놓고, 이건 쓰다가, 이거 쓰다가, 이거 쓰다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출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가 조금 오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썼어요. 쓰다가 다른 건에다가 물감을 넣고 쓰고 싶어. 그럼 또 이걸 언제 막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얘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호스에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해놓고서는 착착착착착 쓰다가 만약에 갑자기 뭐 다른 거를 쓰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걸 쓰고 싶어. 그러면은 빠르게 막 돌리지 않고 빠르게 딱 빼고 대신 얘한테도 끝에 그게 달려 있어야 되겠죠? 얘가 달려 있어서 얘를 또 이렇게 딱 껴갖고 또 쓰다가 또딱 빼고 그리고 얘를 또 연결해서 쓸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아까 저처럼 이세 개의 호스를 한꺼번에 연결해 놓을 수가 없다면 이런 거를 쓰는 것도 유용하겠죠. 물론 셀프 네일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샵에서 이런 작은 사이즈를 꼭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분 필터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필터는 요 밑에다 달아야 되겠다. 아, 참고로 얘는 무선이 아닙니다. 여기 코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큰 기계, 작은 기계 둘 다 연결을 해놨고요. 이제 큰 컴프레서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돌아가다가 탁 끊길 때가 있어요. 예, 큰 컴프레서는 이제 오토 온오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공기가 만들어지면은 멈추는 거예요. 예, 기계가 잠깐 멈추고, 근데 만약에 제가 또 칙칙칙칙 거리면서 이제 이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한다. 그럼 또 계속 이제 모터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은 사이즈의 에어브러쉬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스위치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자동 온오프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켜놓으면은 켜놓는 내내 계속 공기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그런 기계입니다. 네, 그리고 덜덜덜덜 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 막 움직이고 있죠. 네, 그게 좀 재밌긴 한데, 이거를 이제 밑에다가 제가 페퍼타월을 깔아놔서 그렇고, 페퍼타월을 안 깔아놓으면 움직이는구나. 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네, 그러면은 뿌리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뿌리는 것도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둘 다 지금 에어브러쉬 노즐은 0.3mm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기계에다가 먼저 해갖고 해볼게요. 큰 기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작은 기계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도료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큰 기계, 큰 컴프레서로 쏜 거고, 이건 작은 컴프레서로 쐈잖아요. 지금 차이가 화면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은 굉장히 이제 제가 적게 힘을 들여도 촥 하고, 이제 그 일단 공기 압이 세요. 공기 압이 세면서 좀 곱게 촥 약간 퍼지는 느낌인데, 얘는 살짝 거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일 아트 할 때 그냥 일반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라데이션 뿐만 아니라 판타지 아트를 한다든가 정말 곱게 그라데이션을 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럴 때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라 똥손들 다 모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제 극단적인 그라데이션을 해도 이게 잘 되는지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 앤 화이트, 하얀색에서 깜장색으로 가는 아주 극악의 난이도의 그라데이션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화이트를 먼저, 에어브러쉬 전용 물감은 이런 식으로 구슬이 들어있어요. 구슬이 들어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섞였으면 건에다가, 아까 거는 주황색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는 화이트 물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쏴줄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도료는, 아까 오렌지 색깔은 아크릴 물감이었는데 이거는 젤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때 충분하게 환기를 시키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T
팁에다 뿌리기 전에 먼저 페이퍼 타올에다 뿌려서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저는 지금 더블 액션 타입의 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블 액션 타입은 누르면 공기만 나오고 뒤로 당겨야지만 이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물감이 같이 나오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이제 건 특집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이렇게 칙 하게 되면은 물처럼 질질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살 약하게 컬러가 나오는 게 보이죠? 아주 은은하게 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정색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나오는 거 확인하고 쏘세요. 얇게 얇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2콧에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요. 뭐 또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1콧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차폐력이 굉장히 좋은 컬러를 사용하면은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요 방향, 그러니까 이 건을 요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뒤로 넘기지 않는 거. 뒤로 넘기게 되면은 이 도료가 이 뒤로 다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항상 앞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요 뒤로 이렇게 도료가 다 흐르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청소가 정말 쉽습니다. 보통 에어브러쉬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게 귀찮아갖고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극약의 난이도인 화이트에서 검정색으로 블랙 앤 화이트의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큐어링을 하고 그리고 탑젤을 발라갖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에어브러쉬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에어브러쉬 청소할 때 저는 아까 이거 아크릴 물감 섞었잖아요. 아크릴 물감은 이거 물이거든요. 네, 물을 컵에다 담가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브러쉬 같은 걸로 밑에 이제 혹시나 이제 바닥 같은 데 이제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촉촉촉촉촉 해버린 다음에 휴지로 한번 쇽 해서 버리세요. 물이니까 뭐 그렇게 딱히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클리닝 팟이라고 해서 그 도료 쓰레기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이렇게 버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공중에다 쏘거나 그러면은 이제 냄새가 나고 공기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쓸 때는 요런 식으로 요런 클리닝 팟에다가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부어서 하고 한번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헹궈주는 거죠. 옛날에는 한번 사용하면은 다
이걸 건을 다 풀어가지고 치우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를 많이 귀찮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료를 이렇게 뒤로 넘치지 않게만 잘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헹궈주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뭐 굳이 일일이 분해해서 닦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히 아크릴 같은 경우는 굳잖아요. 네, 굳어서 이제 이거를 닦아야 된다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로 세척을 하고 살짝 물을 담아놔요. 물을 살짝 담아놔서 거치를 해두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젤은 어떻게 닦으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젤은요 솔직히 더 쉬워요. 젤은 우리가 이제 램프에 넣기 전까지 굳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말라붙거나 그래서 이제 굳는 경우가 있는데 젤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요 도료 컵 있잖아요. 얘네 좀 씻어 주신 다음에 뭘로 씻으냐면은 아세톤이요. 아세톤이나 브러쉬 클리너 이런 걸로 씻으면 됩니다. 아세톤은 근데 네일샵이라면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세톤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톤을 이렇게 해서 도료컵에다 담아둔 다음에 이 아세톤을 공기 중에다 분사를 하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클리닝 팟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휴지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싸서 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런 거 하나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17년 전에 일본에서 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보니까 저렴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커먼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아세톤을 넣어서 부시면 돼요. 부셔서 이렇게 부신다는 게 이렇게 헹궈주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휴지 같은 걸로 요 앞에 요 구멍을 세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상태에서 하면은 얘가 뽀글뽀글 하면서 이제 역류를 하잖아요. 역류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요 앞에 고여 있는 다른 색소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역류를 할 텐데 지금 그래도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딱히 뭐 그렇게 안에 이렇게 막 뭉쳐 있거나 그런 컬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다음에 잘 헹궈주기만 하면은 에어브러쉬를 이제 분해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해서 무지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알리에서 에어브러쉬를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거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